오빠 안갈 거지? 나랑 같이 있을 거지? 그럼 아빠 안 가고 옆에 있을 거야. 당신은 들어가 봐. 지원이 봐야지. 아무래도 당분간은 병원에서 지내야 할것 같아. 기다리지 말고 자. 또 전화할게. 좋아야 애도 쑥쑥 생기지. 이거야 원. 쳐봐라. 저 잔소리를 내가 매일매일 듣고 산다. 이혼 전에 지수 엄마한테도 이러셨어요? 모든 걸제 탓으로 다 넘기시잖아요. 솔직히 말하랴? 지수 엄마는 애라도 낳았지. 넌 뭐니?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.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.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, 그 애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, 핑계대면서 안간건 오히려 그 애예요. 아니, 정우가 왜 병원에 가? 정우는 몸에 아무 이상 없다. 아니, 버젓이 지 새끼가 있는데, 그걸 보고서도 몰라? 정말 아이를 원한다면 저를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. 컸든 니 탓이지. 아, 잘 구워 삶았으면 될 걸. 아, 못해놓고 누굴 탓해? 나 같으면 진작에 시험관하기라도 했어. 퇴원했어? 내일 할 거야. 그동안 미안했어. 지수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. 지수 엄마는 지원이 돌보느라. 됐어, 그만해. 흑석동에 전화드려. 출장 와서 모든 걸로 하셔. 처가집에 무슨 일 있어? 미안. 깜빡했다. 내일 같이 갈까? 가서 사과드릴게. 시험관 하게 할까 해.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?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. 당신 부모님이 원하잖아. 당신도 아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면서 왜 이래? 아니라고 하지 마. 그럼 여태 이 집에 안온 이유가 딴데 있다는 것밖에 안 돼. 그래? 눈 감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게내 소망이야. 행복해지고 싶어. 남들처럼 아이 낳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. 욕심 아니잖아. 평범한 거잖아. 목요일로 예약했어. 병원 올 거지? 그래, 알았어. 클리어하게 리모델링 거는 없던 걸로 하죠. 얽혀봐야 좋을 것도 없고. 저도 미루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고은 미신 언제 와요? 충고 좀 해도 될까요? 하세요. 옛날에는 그쪽 남자였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잖아요. 질질질 매달려야 그쪽만 추잡스러워 보여요. 딴 남자 찾아서 품격 좀 세우시죠. 내딸 지수 지원이 아빠는 김정우예요. 이혼했어도 그건 불변의 법칙이고 애들이 아빠 원하면 언제든지 부를 거예요. 그게 내 권리고 의무니까 유치하게 시어머니 앞장 세워서 브레이크 거는 짓좀 그만하라고 고은미 씨한테 대신 좀 전해줄래요? 곧 임신 소식 들릴 거예요. 정우 씨한테 듣겠지만 시험관 하게 갖기로 했대요. 시부모님께 하루라도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서요. 지수 아빠가 그러겠대요? 어떡해요? 모레 같이 병원 간다는데 물어보세요. 정자 제공해야 할거 아니에요. 2시까지 병원으로 와.